전도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이는 보살계를 받은 이로서는. 네, 청문장 선생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네,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대법회를 금산사 주지스님을 역임하신 대한불교 조계종 청문장 벽산 원행 큰스님을 모시고 봉행하게 되어 기쁜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불기 2563년 12월 백만원력 결집불사 제17교구 대법회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산사 본마사 주지스님들과 신도님이 모여서 앞으로 한국 불교의 충흥을 위해서 백만 원력 결사를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법회를 마련했습니다.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총무원장 선생님과 대덕 스님 그리고 신도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백만 원력 결집불사는 교구본사 주지 회의를 총무원에서 그때 주재를 했는데 전 직지사 주지스님 법등스님께서 하루에 100원씩 이렇게 해서 성금을 모아서 이 사회에 필요한 불사를 하자고 제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교구본사 주지들이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고 총무원장 스님과 그리고 본부장이신 오대산 정령 스님이 수고를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원행 큰 스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구에서 타 교구보다도 성금을 좀 많이 모아서 흡족하게 보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 전라북도가 경제력이 약해서 저희가 5천만 원을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금이 더 많이 모여지면 총무원장 선생님께 전달을 해서 이 결사운동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백만원리 결십불사에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촉장 성명 이근재 이 사람을 대한불교 조계종 백만원력 결집위원회 추진위원으로 이촉합니다. 불기 2563년 12월 15일 제17교구 금산사 주지 성욱 이촉장 성명 김영섭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촉장 성명 김용수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5천만 원입니다. 네.
네, 또 저금통을 가지고 오신 불자님들께서는 지금 이 앞에 저금통을 놓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루 100원을 모아서 이렇게 불사에 동참하신 백만원력 행자님들께 큰 박수 한번 같이 보내주시죠.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본말사 사부대중은 백만원력 결집 금산사 보필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삼보전에 다음과 같이 서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대승원력보살로 거듭나겠습니다. 대승불교의 궁극적 지향인 지금 여기에서 붓다로 살자 원력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보시바라미를 실천하겠습니다. 하루 100원 이상을 보시하는 나눔 실천으로 원력불사를 성취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겠습니다. 부처님과 성현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가르침대로 마음쓰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건강한 화합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출가보살은 함께 사는 대중을 바탕으로, 제가보살은 가족을 바탕으로 화합 공동체를 이루고 잘 가꾸겠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부처님 도량을 잘 꾸미겠습니다. 불법성 삼보가 출현하는 현장인 도량이 법답게 정진하고 화합하며 우정어린 도반에게 넘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불교를 실천하겠습니다. 세상의 아픔을 살피고 공감하며 함께하는 원력보살의 본분에 따른 관세음원력을 실천하겠습니다. 일곱째, 우리는 생명평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나라 지구별에서 사람과 모든 생명이 보다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참여하며 실천하겠습니다. 여덟째, 우리는 널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교화하겠습니다. 우리는 불자다운 우리의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고 바른 이치와 좋은 표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서원하고 정진하고자 하오니 거룩하신 삼보이시여 옹호하고 증명하소서. 불기 2564년 12월 15일 금산사 백만원력결집위원회 위원 신도회장 이근재. 0, 6, 0, 7, 0, 0, 0, 0, 1, 2. 자, 그리고 발신. 뭐라고 나옵니까? 잘 안 돼요? 나와요? 자, 발신. 신호 잘 가나요? 아, 자, 그리고